화승우주는 이제 한 장의 카드가 남았습니다. 이재동 선수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이승석을 상대하고도 그 최근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정명훈, 그는 다승 랭킹 1위 김태경까지. 예, 잡아야 될, 야,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높고 가파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혼자밖에는 안 남았는데. 하지만 40개월 동안 저그 랭킹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재동 선수가 살아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올킬도 가능한데 뭐 3킬 정도야 불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 이 선수 이재동 선수 상대 어떤 에이스가 있다고 해도 그 선수들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지금 딱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이재동 선수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유리하고 이 맵이 좋고 뭐 상대 아예 없어요. 다 필요 없어. 2대0 전적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경기력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경기로서 그렇죠. 말 필요 없습니다. 뭐 개인 리그에서는 뭐 두 번 지다가 세 번 이기면서 올라가는 걸 뭐 밥 먹듯이 하는 선수인데요. 뭐. 네, 패패 승승승은 이재동 스코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앞선 경기 내주더라도 나머지 세 경기에서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보다 뛰어나고 투지가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머지 한 장 남은 카드가 이재동이라면 기대를 안 걸어볼래 안 걸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마무리 성공률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가 8회 출전해서 5번 성공을 했고요. 5회 성공 62.5%. 네. 자, 김태경 선수보다 높고 정명훈보다도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승석에게는 안 돼요. 예.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문제이니까 반대로 네. 이승석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경기도 그랬잖아요.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포스트시즌 오기 전에 경기도 이재동이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승석한테 막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승석을 잡아내면은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다 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따라잡기 얘네는 몰리는 점을 SK 사령 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워낙에 집중력은 이재동 선수가 오늘 3킬로 마무리 결정했거든요. 투지 하나는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팀을 구해내는 능력 하나는 어느 선수와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는 이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40개월이지 40개월이면 도대체 해수로 몇 년입니까? 바로 그동안에 이재동 선수가 정우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우전 18승 4패 네. 요즘 잠깐 삐끗하면서 이승석에게 기분 나쁘게 패배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난 처음 그 시즌에 화승과 대결을 해서 네. 아쉽게 무너졌거든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이재동의 사랑입니다. 다운이 꽉 깨물어라. 이거 어디 안 깨물어서 다 나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다 털리고 다 털려요. 이재동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웨이너스 리그는 최후의 1인이 모든 걸 겪을 수 있는 리그입니다. 과연 이런 경기에 1년을 20점 잡고 에이스의 플러들의 대체 경기집이 끝났으나 온센트 대결의 시작 가면 5세트 경기 태양의 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에 화승우주의 에이스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재동 선수는 11시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승석 선수는 1시에 자 이번 경기 예. 이승석 선수 마무리가 가능해요. 하나는 대각 방향 하나는 예.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오버로들 안 만나면 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동력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해. 네 맞춤 덩키 어디 난 강해 난 넌 약해 네, 확실하고 단순하네요. 네, 네 난 강해 넌 약해. 네, 네. 메시지 전달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통신사도 다르네요. 예. 네 아까 나왔었죠? 어, 예 아까 네.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동 예. 네 이승석 바로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순수하게 그냥 노멀하게 다른 생각 안 하고 이승석 선수가 정직하게 날아가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후에 스포닝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두 선수가 현재까지는 똑같거든요. 정찰 방향만 다르고 네. 야 자, 진짜 여기서. 부담되거든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히 네. 저그대 저그전 초반 빌드 싸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빌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마음의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승석은 팀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고 이재동 선수는 말이 31%를 팀에서 책임져주고 있지 사실 화승우주의 전부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지금이 그 전부인 때입니다. 네, NT 안 가고 왔는데 이제 집에 갈 수 없다. 아, 그럼요. 그렇죠.
더 중요하거든요. 이 이대웅 선수 이기면요. 네. 11인으로도 됩니다. 대학생에게 엔트리 거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맞아가요. 12 예. 안 맞아. 예. 두 선수 다 똑같습니다. 예, 이번 경기 1년 기다려야 돼요. 와, 이승서 저거. 이승서. 12 그냥 12 풀 가장 안정적인 12 풀이 좋지 않을까. 예, 근데 이재동 선수는 그냥 12 앞마당 정찰도 안 됐거든요. 네. 12 앞마당 그냥 둘 다 이게 지금 네. 또 둘 다 12 앞마당인데 오버로드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금 날아오고 자신은 12 앞마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이재동 선수가요. 야, 이승석이 먼저 봅니다. 이승석이 봐요. 네. 다 봤어요. 일단 이승석 선수는 빌드를 다 봤습니다. 네, 빌드는 네. 지금은 똑같고 그 상황도 똑같기는 한데 상대 하나는 보고 네. 하나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동 선수는 이 정도 차이는 극복하던 선수예요. 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아, 초대저우전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빌드로 이기지 못하면은 빌드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들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도 되긴 하는데 네. 상황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쪽이 이승석입니다. 그렇죠. 라바를 남겨놓지 않잖아요. 어차피 나랑 빌드가 같구나. 다드론입니다. 다드론. 네. 근데 여기 남겨두고 있어요. 이재동은 남길 수밖에 없어요. 아바를 일단 네. 저글링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오버로드가 다 보고 있고 아 이때쯤 저글링 뛰어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드론이 이런 생각. 드론 하나 드론. 고민이 없어요. 여기는 이승성은 고민이 먼저 없습니다. 먼저 봤거든요. 여기는 라바 남겨가지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일단은 저글링 찍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여기는 드론만 야. 찍고 그냥 레어 눌렀어요. 아... 자, 이 이재동 선수가 예. 정찰로서 이득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가 저걸린 나오면 드론! 야, 진짜! 이재동! 야, 이재동! 야, 이재동! 야, 여기서 드론! 드론 찍었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 그래요! 예, 이런 배짱은 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3킬하고 끝내죠! 눈이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칸을 어떤 방향으로 칸을 휘두를지 감을 잡아야 빌드에서 뒤처지더라도 이길 예. 수 있는 겁니다. 네. 상황상으로 똑같아졌어요. 자, 저번에 두 개 생산 들어왔고 나머지 드론 여기도 네. 앞마당에서 저글링 나오고 본질에서 드론 나오고 뭐 이럴 거거든요. 네. 네, 보고 뽑아주면 되는 이승석입니다. 그래도 네. 드론을 먼저 뽑았던 이승석이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미세하게나마 상세해가고 있는 쪽이 그렇죠. 컨트롤 한번 잘못해서 저글링 두 개 그냥 나갔다가 드론 하나 죽으면은 드론 하나 죽으면은 그게 더 손해인 거예요. 네. 자, 두 개 드론 자, 돌립니다. 돌려요. 네. 네, 저글링 뒤에 더 뛰어요. 그렇죠. 네 개 더, 다섯 개 더, 여섯 개 더. 컨트롤 싸우면서 밀리면 집중력에서 밀리면 끝나거든요. 예. 자, 이 동시 컨트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누구 하나 밀리게 되면은 경기 상황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번에 삐끗해가지고 저글링 두 개 먼저 잃게 되면은 그 차이 때문에도 지는 그렇죠. 게 저그 대 저그전이거든요. 네. 집중력. 네. 자, 스파이탈크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예. 야, 진짜. 저글링이 앞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봐야죠. 네, 앞에 있는 저글링이 빠지질 못하고 있는 이승석입니다. 지역까지 됐고요. 네. 자, 이 압박하기 위해서 병력 위쪽으로 찔러놨는데요. 아, 이 너무 일자로 들어왔고요. 예, 일자로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 저글링 너무 여기 저글링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 네. 저글링 들어와서 헤드폰을 긁고. 예, 그 저글링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다가 잡았어요? 예, 들어가다가 너무 일자로 들어가서 앞선 저글링들이 좀 두둑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뒤로 빠진 겁니다, 이거. 자,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잔바다 쪽이 가스통까지. 네. 가스를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쪽이 이승석 선수거든요. 네. 예. 자, 따라가는 쪽이 이재동 선수고요. 네. 드론을 먼저 뽑아놨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저글링의 양도 조금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이재동 선수도 좀 섣부르게 전투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잡아먹어야 돼. 이런 거. 아니, 가스도 늦게 간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저글링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글링 두 개까지 지금 잡힌 상황이에요. 이승석 예. 선수가. 네. 자,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지금 이재동 선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 모아서 저글링 네. 조금 더 나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가스 가고 있고 위에서 저글링이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예. 분명히 한 타이밍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역전 체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뒤면은 네. 기가 없어요. 드론 네 개가 미네랄을 조금 더 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가스통을 갔기 때문에 저글링 게다가 두 개 정도 이득 받죠. 이러니까 지금은 달려드는 거거든요. 자, 위로 들어 준비. 자, 진영 갖춰놓고 있는 이승석. 저글링 조금 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대사 진영 대사는 진영이 중요해요. 예, 정말 진영이 중요해. 진영이 중요해. 진영이 중요해요. 진영! 자, 이제 저글링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의 차이로 아~ 야 조금의 차이로 안마당 가스를 먼저 간 이승석이거든요. 예. 자, 들어와서 잘 싸워줘야 되는데 예. 드론 끊기면 안 됩니다. 드론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재동 드론 선수는 가스를 약간 일찍했기 예. 때문에 스포지라든가 뮤탄스를 조금 더 부를 수 있다라는 이런 작전을 좀 확보해야 돼요. 자, 마지막까지 드론 물고 잡히는 저글링. 예. 자, 여기서 뮤탄스 싸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가스 보유량은 이승석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많긴 많은데 드론이 잡힌 것은 정말 큰 지금 피해입니다. 게다가 한번 가스 쪽에서 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스를 약간 일찍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본진 안쪽에
가스를 두 기가 캐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예. 네, 봤을 때 이재동 선수가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승석 선수는 레어를 타고 난 이후에 안마라의 가스를 일찍 했기 때문에 뮤타스카 하나라도 더 찍고 스커지 두 쌍이라도 더 찍어가지고 먼저 달려들 생각이었을 예.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좀 약간 늦춰졌어요. 그렇죠.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저걸리 싸우면서 이들을 보고 드론 숫자를 좀 어느 정도 줄여줬고 예, 두 기가 붙여야 되는데요. 앞쪽으로 하나를 지금 더 뺐기 때문에 그 예. 차이 때문에 지금 두 기가 본진한 중에 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재동 선수는 지금 다 세 개씩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승석. 자, 먼저 달려든. 자, 스커지 던져놓고. 스커지. 네, 스커지 던져놓고 먼저 갔다가 스커지 내리면서 드롭만 잡고 예. 이렇게 빠져도 됩니다. 네,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승석 선수의 상황이 됩니다. 너무 예. 드론이 잡히고 있습니다. 처음 두 기가 들어가서 안마랑 쪽에 일하고 예. 있는 드론 세 기 잡아내고 맞춰야 되는데 여기. 계속 두 기. 아이고, 가스 제대로 안 되면요. 네, 이거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큰 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큰 기회입니다. 여기다 부탁하고 하면 드롭 쌓죠. 드롭 뺐어요. 드롭 뺐어요. 드롭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올 줄 알고 드롭 빼버렸어요. 빼는 선택을 지금 했고요. 뮤탈 두기 더 나왔습니다. 예. 자, 여기서 나오는 뮤탈. 자, 두기까지 준비됐고. 네,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스커지 붙여야 되는데. 자, 드론이. 네, 이승석은 드론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몬스터 쿠션 데미지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스커지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또 들어가서 상대방의 뮤탈스크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자신 안마랑의 드론을 좀 쫓아내야지 계속해서 지금 가스 차이가 나거든요. 안 그러면은 네, 미네랄 양 때문에 어떻게든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세 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스 차이가 나게 되고 이재동 선수는 미네랄의 숫자가 가스랑 똑같이 나란히 앞서 나간다면은 예, 뮤탈리스크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한 탄 더 먹었고 이재동 선수가 공격 키를 예, 공격 키를 지금 쥐고 있죠. 네, 한 키고 한 분한데 지금 안 돼요 이승석은요. 네, 네. 이승석이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드론 숫자 때문에 드론이 잡힌 것 때문에 미네랄이 네. 부족해서 가스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대 0은 대야 얘기를 해라 이겁니다. 20대 0 예. 2대 0 가지고 어디 얘기하냐 이거예요. 야, 진짜 이재동 선수 초반에 5번은 접착도 늦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대를 압도하고 있으며 이재동이니까 가려고 아가만 쓰고 뭐 상황 빌드가 완전히 갈려도 이긴데 진짜 완벽한 모습으로 상대하며 네, 선봉 이재동과 제장 이재동은 확실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진짜 이재동 선수가 보여주는 이 포스, 네. 초지 이런 것들은 다른 선수를 압도할 만하거든요. 아직 세레머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재동 선수가 생각하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들어가서 이승석 상대 전적에서 좀 밀리고 있고 최종 경기에서 이승석에게 무너졌어요. 3월 20일 날 부담감이 그렇죠.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담감이 무조건 클 건데 그리고 마지막 이재동 선수가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더 가중 되는데 시비 안 받아 그냥 뛰어버리죠. 그리고 오버로드가 정찰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눈치채고 거기서 드론 더 찍어주는 이런 판단까지 야, 이런 가강한 모든 판단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런 판단들과 이런 경기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 앞선 오프닝 다 끝났죠. 네. 이제 정말 리얼 이재동 선수와 정명훈 예. 선수 그리고 혹은 김태용 선수의 대결입니다. 대장 대 대장들끼리 확실한 메인 매치가 예. 네, 이제 펼쳐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스끼리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한테 이번 경기 잡아내고 2대3으로 뭐 한 골쯤 뒤지고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뭐 불량한 생각이 안 들어요. 이재동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으면 예. 이런 경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나오죠. 지금 뭐 9대0이 뭐 10대 0이든 이재동 선수 그냥 내가 나왔으면 나부터 시작이야. 네. 이런 생각 경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김태경 준비하나요? 자, 이번 이 2타로스의 대결 16세트 형이 이재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SK대전 K1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두 명 남았어요. 네. 네. 자, 그렇죠. 지금 이승석 선수 잡아내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도 못 잡혀 SK대전 K1의 에이스는 두 명이 나오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재동도.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명을 최근에 잡은 바가 있습니다. 예. 자신을 물리쳤었던 이승석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재동 이제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죠. 2010년, 2011년 뭐 현재까지 뭐 오늘 전까지 뒤지고 있던 이승석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어요. 중요한 경기에서. 네. 네. 상대방보다 안마당을 약간 늦게 가면서 미네랄 최대한 미네랄을 신경 쓰고 저걸 조금 더 찍어서 한 타임 몰아붙이는 이재동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야, 그리고 뮤탈리스가 딱 때는 그 시점쯤에 저글링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드론을 잡아줄 수가 있었어요. 네. 인구수는 거의 차이가 안 났었던 거의 똑같았었던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네랄 조금 더 캐면서 저글링 약간 더 오랫동안 부를 생각하고 진짜 칼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상대방 저글링 잡아낸 이후에 상대가 가스를 먼저 캤었다라는 그 장점이 사라지게끔 이런 그 플레이를 해줬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자, 저글링 타수. 저희 저글링 한기 많아요. 한기. 네. 예, 인구수 하나가 더 많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들어간 선택을 합니다. 네. 진영을 잡고 있거든요. 네. 불러내서 먼저 맞는 것 같았습니다만 불러낸 게 왼쪽을 네, 네. 넓은 지역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조금 내려서 더 불러내면 뒤에 도착하는 저글링이 바로 싸울 수 있잖아요. 네. 대박. 와, 네. 여기서 이제 인구수 차이가 끌어내놓고 아니 네. 비슷한 건 똑같았거든요. 하나 차이 나고 끌어내놓고 왼쪽 자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왼쪽 자리 네. 차이가 더 길게 섰어요. 네. 왼쪽에 있는 라인이 뚫리고 네. 네. 들어가서 드론 잡고 드론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네. 드론을 잡고 잡히니까 네. 이승석 선수가 드론을 자꾸 잡히다 보니까 가스보다 그러니까 미네랄보다 가스가 더 많아지는 형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재동 선수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요. 여섯 기가 전부 다 가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량에서 이후 계속 앞서면서 뮤탈리스크 생산에서는 이승석 선수에게 뒤지질 않습니다. 네, 안마랑 쪽에서 3기가 가스 캐고 있고 1기가 또 미네랄을 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은인 도시에서 밀린 그 이후부터 드론이 잡힌 그 이후부터는 뭐 이재동 선수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었고 네.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그리고 껄끄러운 상대를 좀 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령 캐스터랭킹 1위가 올려져 이영호 아닙니다. 캐스터랭킹 1위는 정령훈이에요. 자, 정명훈 선수의 이재동 선수를 네. 잡아내기 위해서 야, 이 즐긴 인연이 오늘에도 이어지네요. 결국 만나게 되는 네. 에이스는 숙명의 그 나이 만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너스 리그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군수님입니다. 이재동과 정명훈 선수 맞닥뜨렸어요. 앞으로도 중요한 무대에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런 무대 만날 때마다 누가 더 많이 이기느냐 분명 심지어는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네. 저의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간이 6세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재동은 정명훈 말고도 김태용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6세트 하기 전에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이재동 선수 이카루스에서 7승 1패입니다. 네. 한 번 졌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상수의 6세트 경기를 지켜봐 주시죠.